앞으로 약 2주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. 해당 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법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. 정부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. 신아름 기자입니다. 안전관리 보건체계가 미비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구속까지 할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중대재해처벌법. 2년 전 단계적으로 시행돼 오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본격 적용됩니다. 문제는 해당 기업 대부분 대표가 기술 개발부터 영업까지 1인 다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.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만약에 사망사고로 인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치른다면 그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.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80%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입니다. 특히 그중 86%는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.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자칫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50인 미만 기업의 대표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. 오늘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보완 입법을 원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간곡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.